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일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나는지 가슴 아픕니다. 이때까지 우리들의 일로 하나도 아직 해결이 나는 게 없어요. 해방된 지가 수년이 됐구만은 아직 일본에서는 그 다음에 손을 잡든지 해야지 과거사 문제는 묻진 않고는 지금 일본하고는 손을 잡고서 무슨 재지은 사는 것이 말 못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나라에 힘이 없어 억울하게도 끌려가서 일생을 희생을 당하고 평생으로 약에 의지해서 병중으로서 살아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안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새로 들어서고 했으니 무슨 해결이 나지 싶은데 어떻게 된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앉을 때와 앉기 전도 하는 말이 생각이 달라지니까. 예, 작년 이맘때 이곳 기억의터에서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기리고 기억하자는 다짐과 약속을 했었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1주년 기념 행사에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김복동 할머니 또 기러누 할머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할머님이 겨우 37분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평화의 이름으로 또 정의의 이름으로 이 할머님들이 오래오래 사시고 우리 곁에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사실 저는 이 해방이 된 지 지금 벌써 71년입니다. 또 그 경술 국치로부터도 10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면 3.1운동 임시정부 또 건국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희생과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테오 반보빈이라는 유엔 인권 센터장이 그 특별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대한 인권 침해의 경우에 가해자의 사죄 그리고 민사적 배상, 형사적 처벌 그리고 다시는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역사 교과서를 통한 교육 그리고 또 잊지 않기 위한 기념물의 설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여러 정의를 채우고 또 역사를 회복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 중에 아직도 제대로 취해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것이 단순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우리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건국 100주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나 또는 광복 70주년 사업을 할 때도 중앙정부는 사실은 우리 이런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의 요구에 거꾸로 시대를 거꾸로 가는 이런 정책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그나마 그런 요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들과 함께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같은 비전, 같은 뜻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의 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이야말로 우리 할머니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잊혀지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드리고 또 이것이 결국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로패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기억의 터 디자인과 설계를 해주신 이목상 화백님과 손발을 맞춰 공사를 해주신 윤태종 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선뜻 일을 맡아주시고 경술궁지일의 기억의 터가 오픈될 수 있도록 폭염 속에서도 애써주셨습니다. 이목상 화백님과 윤태종 소장님 공로패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네오 오토의 김선현 회장님이십니다. 김선현 회장님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십니다. 많은 기업이 정부를 의식해서 참여할 거릴 때 집안의 유지를 잊지 않고 기억의 터 모금에 선뜻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에 공로패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김선현 회장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수상자는 내일신문입니다. 이옥경 편집인께서 받으시겠습니다. 내일신문은 회사명이 뿐만 아니라 전 직원과 그들의 가족까지 모금에 참여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시상은 자매님이신 김복동 할머님과 이미경 의원이 전 의원님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2017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이분이 1대십니다. 네. 예, 그리고 2대를 대표해서 기억하는 사람들 나누리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1대, 2대, 3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족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뜻이 새겨진 기억의 터가 인권, 평화,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그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2017년 8월 26일 기억하는 사람들 운동. 네, 고맙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들께서 함께 그 할머니들께 약속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